박시영 씨가 나보다 3살 어려. 아, 네, 막 그럴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그때 생각 기억이 나요. 그때 둘이 왔어, 신정아 씨랑.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채하나 씨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 하나 엄마, 이 친구들이 신정아, 탁재훈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들이야. 오. 와, 양, 막 노래 잘하고, 개그가 예능감도 최고야. 그래서, 오, 그래?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둘이 이제 갔어요, 다. 예. 그리고 낮추는데 채하나 씨가 옆에서 그러는 거야. 하나 엄마, 아까 내가 사실은 말하는데 걔네 이름이 뭔지 알아? 컨츄리 꽂고 시골 딱이라는 거지. 얼마나 촌빨하려 그러면서, 얼마나 촌빨하려 그러면서, 쟤네들 2, 3년 가면 내 손에 장을. 손에 장을. 아니, 이 세계가 얼마나 살벌한지, 쟤네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예, 갑자기. 저희도 그때 간다고 갔잖아요. 네. 간 게 아니라 그 밑에 수영장 밑에 숨어서 다 들었어요. 와, 야, 제 롤모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바쁘잖아요. 태현숙 형수님은 요즘 바쁘시니까 거의 집안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걸 못하죠. 왜냐면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예.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12시, 1시인데, 그렇죠. 최양나 씨가 요즘 막. 근데 집안일을 나 잘해. 나 다 사실은 옛날에는 안 했던 거지. 안 했죠. 안 했지. 이제 나가잖아요. 하나 아빠, 네. 갔다 올게. 그러면 잘 갔다 와. 조심해서 그래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나갔는데 차키를 빼놓고 온 거야. 네. 내가. 그래서 차키를 가지러 다시 들어갔어요. 네. 복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한참 있으면 주방이 나오는데 주방에서 뒤돌아가지고 어이구 이놈의 팔자 아유 더러워서 막 이러는 거야. 어이구 이놈의 팔자 아유 더러워서 막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잘 가. 하나 엄마 잘 가. 그렇게 되게 부드러웠는데.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전혀 나 혼자 막 그 옛날 혼자야 뭐 혼자 그럴 수 있잖아. 혼자 친숙한 애는. 네, 나 어렸을 때는 누나가 특별히 이렇게 웃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누나가 특별히 이렇게 웃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변했잖아. 그냥 이쁜 개구먼이었어요. 박재훈 씨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해요. 세상에 변했는데 결혼을 못해요. 세상에 변했는데 웃기지 않아요. 아니 방송에서 웃겨야지만 방송하니까. 아니 옛날에는 양락이 형이 진짜 다 웃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현숙이라는 그 스타일은 그 꽁트화 이제 연기 코미디, 예, 예, 그게지. 예, 예. 그게 안 맞더라고. 그건 안 맞아. 그거는 좀 약해 좀. 근데 이제 대본 없이 이 소위 얘기하는 예능, 네. 이런 거는 뭐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되니까, 예, 요거는 좀 뭐 잘 맞는 것 같아. 최양아 씨가 떨어져 예능감이. 뭐 90분 하는 데도. 형이 원래 손을 떠세요? 아니면은 최근 들어 이렇게 좀 아니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예능을 하면 긴장을 해요. 아, 내 무슨 긴장을 해요? 예능을 하면 긴장을 해요. 아, 내 무슨 긴장을 해요? 아, 내 무슨 긴장을 해요? 아, 지금 내 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진짜 재밌다. 저는 안 떨잖아. 저는 안 떨잖아. 양락이 막 떨어. 아니야. 예능을 못해. 김준호 씨도 코미디인 줄 알아도 예능이 안 되잖아. 코미디인 줄 알아도 예능이 안 되잖아. 미안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형수님한테 출판을 안 되는 거 아니죠? 많이 알려주는데. 난리 났던데. 그럼. 많이 알려주는데. 난리 났던데. 그럼. 아니야. 근데 많이 있는데 난 눈치를 못 챘어. 심형래 씨도 그랬을 거고. 단정. 아니. 형내용을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아니 근데 예외로 안 그랬어. 우리가 지금 봐도 이 정도 미인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안 그랬고. 오히려 이렇게 대시를, 네. 최양락 씨가 나 너 아니면 죽어, 나 너 너무 사랑해 막 울고 이런 분이 최초였어요. 아 근데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죠. 30년 넘었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우리 선배님이세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머릿속에다 입력을 시켜요. 최양락이 최고다. 최양락은 내 남편이다. 왜냐면 뭐 어떤 남자를 보면 또 바람날 수가 있으니까. 바람날 수가 있으니까. 바람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인정을 하는 거지. 내가 여기 돌싱 보면 여기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칭찬을 하는 건지 돌려서 까는 건지. 내가 사실 너 아니면 내가 양락이 오빠랑 결혼할 생각했었어. 그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없었잖아 또. 뭐 저 형네 형 맨날 이 뭐 가발 아 뭐 이빨 빠지게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경네 무슨 도둑놈 문제하고 뭐 다 그러는데 나는 얼큰하게 양궁 있고 가발이 그렇지 키도 컸잖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로마 황제 여자들이 오빠 좋아했다 그래서 조금 백맨 중에서 좀 편이었는데 뭐 맞아요. 큰 그땐 또 형체도 마르시고 키도 크시고 그때는 더 핸섬했었지. 네. 얼굴도 귀엽고 주병진 씨가 잘생겼었지. 주병진 씨 잘생겼어. 정재환 씨.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재환 씨 잘생겼어. 네. 제일 아니. 못생기신 분. 아유 못생긴 사람은 수도 약간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 이분도 얘기 안 하고 결혼. 아유 진짜 소문이 뭐. 이경래 아유. 코미디하기 딱 좋은 얼굴이. 못생겼다고 자꾸 해가지고 제가 요즘 드라마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형 아니야. 형은 캐릭터가 아예 처음부터 잘생겨서 캐스팅한 게 아니었어. 형의 연기와 형의 캐릭터와 연기력을 보고 한 거지. 아니 그러면 너, 네. 너는 원이야. 네, 네, 너 진짜 네,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워낙 이제 영화배우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지 영화 많이 영화배우 이제 주연급으로 뭐 그래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 일반인적으로 보면 내가 잘생긴 개성 있게 잘생긴 편이 아니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네, 솔직한 얘기, 네, 네. 너는 못생긴 게 맞아. 못생긴 게 맞아. 아 왜 와, 그래? 여기서... 아, 와 이게 참말로 진짜. 아 왜 그래? 여기서... 아 참말로 진짜. 너는... 아니, 제가... 기분 좋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질서는 게 아니고 연기를 잘하는 거지. 그렇죠. 뭐 인물로 믿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잘생기진 않았지만 못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못생겼어. 못생겼어. 내가 직접 계속 너만 떨어지게 봤는데 어떻게 사실 코미디 쪽에 와도 넌 중 하위권이야. 코미디 쪽에 와도 아니 우리 개그우먼 개그맨들도 인물이 좋아요. 인물도 다 좋아. 왜냐면 착각을 한다고. 맞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개그인 줄 알고 근데 섞여 있잖아요. 개그인 줄. 야, 저 개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심이야. 진심이야. 딸기 먹어. 딸기. 난 예전에 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요즘 최양락 씨가 모 레스토랑의 1층에서 발렛 파킹을 하고 있다라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그게 내가 참 애착을 가졌던 그 MBC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 네, 한 14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통보를 받고 내가 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 근데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그게 창피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그 전에도 우리 가게에 온 손님 그렇죠. 그 속에...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그럼. 응. 잘 손님도 빼주고. 좋아하고 진짜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그랬어. 아, 우리가 사실 제일 슬럼프 때 방송 없을 때 잘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 방송이 안 나와? TV 안 나와 이럴 맞아, 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나중에는 막 싸워 그 손님이랑 안 쓰니까 안 나오지 안 부르니까 안 나오지. 아니 그걸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당신 평가. 아니 그걸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당신 평가. 어떤 그 술갈인데요? 맞아요 실망. 그 술갈인데요? 맞아요 실망. 아 진짜 싸워요. 그거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막 싸웠어. 자 우리 충청도 대표 최양락 형님과 경상도 출신 팽현숙 선배님이 오신 만큼 그 여자 경상 그 남자 충청 갑니다. 그래 그래. 뭐야 그? 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처음 드리네요. 아 저 장학수라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예전에 스펀지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죽은 옆집계 바둑이라는 주제로 경상도 분과 충청도 분이 어떻게 통화를 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경상도는 40초 안에 끝났고요. 충청도는 1분 20초까지. 아, 걔 죽을 때는 예, 예, 예. 야, 그럴 수 있지. 사실 충청도는 아저 저기 식사하셨죠? 저기 뭐 개똥이는 뭐 학교 갔는데 이 얘기를 벌써 1분을 해. 그게 요즘은 이제 뭐 사투리 충청도건 뭐 경상도 전라도건 이제 매스컴 다 보급돼가지고 사투리가 걔 아이들을 많이 안 쓴다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예. 국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속기사가 있어요. 속기록을 예. 그거는 다 쓰는 거야. 예. 어흥 뭐 그러면 어흥 그 콜로 두 번 예.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 예. 아 그런까지 다 기록까지 하는 거야. 그런까지 다. 어. 네. 그러면 충청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결국은 내용은 예, 저는 이 안건을 반대합니다인데 그게 한 세 페이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원이 이제 전자에도 참 이 아이 조용히 해봐 이게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요 이게 이제 참 나는 뭐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요. 내용 잘 얘기 안 하네. 내용 얘기 안 하네. 결심한 단어만 자꾸. 그러면 그게 속기사가 그렇죠. 저게 다 하는 거야. 저는... 들이켜보면은 다. 뭘 들켜봐. 그러다가 이제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장이 저, 아무개 위원, 이제 시간 다 어디 갑니다. 빨리 결론 내려주시. 이 얘기 그리고 알아지 자, 네! 발언권을 놓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자, 시간 다 어디 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반대요. 저는 반대요. 아니,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예의 없다, 무례하다라고 생각해. 아, 무례하다. 다이렉트 들어. 아, 와서 아, 오자마자, 아, 준호, 돈 빌리러 와서, 돈 좀 꺼줘,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건 결례잖아. 아, 그치. 아유. 오늘따라 참, 아이고, 뭐, 좋은 일 있어. 얼굴 좋아졌네. 좋아지지 않았는데, 좋다고. 아, 기분 좋네. 근데 기분 좋아졌어. 뭐, 좋아지지. 어. 아이, 그럼 뭘 똑같이 뭘. 아이고요. 수락하지 뭐. 얘기 좀 해봐. 어디 가서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막 그려주고 통하다가 설득성을 막 물어보고 안 그려주고 나서 뭐 기술이다. 판단력 흐려질 때 이제 판단력 흐려질 때 이제 딱 그리고 이제 판단력 흐려질 때 이제 딱 그러실 때 올려놓고 아 근데 이게 그 지역식으로는 아들이 최초잖아. 아 형태가 지금 막 미치겠어. 판단력이 흐려질 때 딱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너도 충청도잖아. 충청도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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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대전. 아니 근데 형님 오시기 전에 아 대전은 형 충청도 아니에요. 아 어서 충청도 한복판이지. 아 어서 이간질이요. 아까 했어 안 했어. 지난 발언 했잖아. 우리 충청도 선배님이 야, 지금 개그계 대전이시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니야, 자네는 꼭 싸움을 이렇게 만들어. 아니 한 얘기라도 한 거 아니요. 아니 한 얘기라도 한 거 아니요. 조용히 해 줘. 조용히 해 줘. 남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 아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경상도와 충청도가 이게 만나면 집안 분위기도 재밌어요.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많이 다르게 이제 내가 시댁에 가면은 좀 느끼는 게 시댁은 여자는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일 여자일이 굉장히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차례 같은 것도 많이 지냈을 것 같거든. 그거를 파격적으로 다 이제 계획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식이네. 그리고 막내 며느리인데. 야, 제가. 이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어. 그리고 딱, 이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딱, 6번 이런 거, 6번 이런 거. 철성이 이런 것도 넣고. 시대가 변했어요. 월남쌈 제사에 올려놓고 월남쌈 이렇게 해도 다 조상들이 이해할 거예요. 진짜로 조상들이 이해하시고 뭐라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준비를 다 해요. 그 반응들 옆에서 아이고 이런 게 있었어. 진짜 갈 거 그랬네. 난 주셔. 조금이 랍스터가 말이오. 먹는 게 왜 제대로 고마워. 결산력이 좋아. 그럼 바꿔버렸다. 아니 근데 충청도와 경상도의 연애 상황에 따른 사투리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처음 만난 상대가 마음에 들 때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처음 만난 상대가 마음에 들 때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아이고.
뭐 근데 뭐 레스토랑 같은데 경양식 같은데 이제 처음에 뭐 만났다 그러면 경양식 음악 이렇게 경양식 뭔가 여기 웨이터 저 잠깐 좀 와봐봐 이게 웨이터라고 그랬어 아이고 저 커튼 좀 쳐봐요 왜? 커튼은 쳐 있는데요? 아, 그저 어디서 이렇게 광채하라는겨?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채하라는겨?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와, 잠깐 좀 설레인다. 아, 아 미치겠다. 감동이죠, 아빠 입장에서. 어머, 너무 아재 같지도 않아. 그래도 몰라. 이게 눈물 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자 일단 여러분 두 분이 과거에 남 그리고요 네. 찍을 때마다 코너 할 때 이제 양락 형님이 시간 날 때마다 야 입 맞춰 보자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입 맞춰 보자. 이게 입 맞춰 보자가 대본을 맞춰 보자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입을 좀 맞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원래 예. 입 맞춰 보자라고 그래. 입 맞춰 보자고 말을 맞춰 보는 거를. 예, 예. 우리는 이제 합을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야,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맞추는 공간. 세트? 세트장 아, 예. 뒤에 가면 공간이 요만큼 남아. 근데 뭐가 그래 챔피언이라고 뒤쪽으로 가가. 아니 이제... 갑자기 손을 잡고 그리 데려가요. 그래서 오. 아니 갑자기 손을 잡고 그리 데려가요. 그래서. 오. 그리 데려가요. 그래서 오. 오빠 왜,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오. 아니 입을 맞춰 아 진짜 입 맞추라고 말하는 거야? 입을 맞춰 아 진짜 입 맞추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입 맞추라고 말하는 입을 맞춰 아 진짜 입 맞추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입 맞추라고 말하는 진짜 입 맞추라고 말하는 거야?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데 갑자기 뽀뽀를 막 하는 거야. 오. 세트장 뒤에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저는 입이 작고 채연아 씨는 그 당시 입이 되게 두꺼웠어요. 이게 뽀뽀를 한참 해도 입술이 두꺼우니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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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아,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걸 이제 왜 이러세요, 결혼 오빠, 근데 결혼 이제 약속으로 그렇게 됐고. 아, 아니 그런데 왜 이러세요, 오빠 이래서 야 결혼하면은 늘 이렇게 잘해주고 뽀뽀해주나 보다 했는데 오. 결혼하고 나서 뽀뽀 지금까지 안 했어. 3번 했겠죠. 에이 정말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래? 두 번 했어 두 번 협의하고 하나가 나온 거야. 협의하고 하나가 나온 거야. 진짜야! 아, 그건 누가 썼잖아. 어떻게 이럴 수 없어. 두 번 딱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아, 뭐 두 번 해. 그거 텔레니까 또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입 맞춰보자는 사실 충청도식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사실 그건. 그럼 사실 이제 키스하고 싶다는 어떻게 충청도에서는 해결이? 그렇지,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뭐 사실은 표현을 안 하지. 저기 뭐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엄마 아버지가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본능이 있게. 본능이 있게. 본능이 있게. 아니 근데 우리 팽현숙 선배님께서 강원도 행사 가는 버스 안에서 고백을 받았다고 하던데. 아 정선. 근데 고백을 받았을 때 최양락 선배님이 사이코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요? 사이코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요? 화를 그냥 이렇게 욱하는 거 있잖아. 네,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되게 깐깐했어. 담배 지금은 담배 끊었죠. 그 담배를 피면은 저는 담배 술을 절대 못 하는데 담배를 보통 사람들이 피면 이렇게 멋있게 피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근데 담배를 아이 너무 너무 지금 과장되게. 제가 보는 양락이 형은 안 그랬어요.
아니 왜 사람 아니잖아.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안 믿어요? 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안 나요. 거짓말 안 해요. 나 아니 아무래도 아무래도 양락이 형이 에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용렬 씨한테 부두짝으로 말했잖아요.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아니 아니 내 말을 안 믿어. 맞는 얘기 하지 마 이제. 어떤 여자가 신뢰가 가겠냐고. 그래, 아이,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진짜 막 이렇게 성질을 달래니까 아, 이거는 사이코다. 그래서 아, 난 여기서 안 된다. 이제는 끝내. 그런데 내가 행사 끝나고 아니라고 말했어요. 행사 전에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오빠 조금 생각해볼게요. 무서웠어요. 근데 고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어떤 말을 고백은 어떤 내가 말. 그냥 진짜로 그 재미없는 고백이지. 나를 지켜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생각해 돼서 그때 내가 다시 묻겠다 그렇게. 아 그렇게 묻어가지고. 아 그럼 프로포즈를 그렇게 네? 그렇게 그날이 프로포즈. 아 엄마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다 보고 싶어 한다. 어느 날. 그것도 돌려서 말한 거죠. 충청도 스타일로. 맞아. 나는 마치 그냥 그런데. 현수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 보고 싶대. 너 만나고 싶대. 그래서 나는 아무 뜻도 갑자기 사귀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오빠.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왜 그럼 그랬죠. 그치. 맞아 맞아. 왜 저 무서워요. 왜 만나자고 그러죠. 무서워요. 할 말이 있대. 그렇게 계속 들려서. 버스 안에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 뭐 이거 찾지 말고. 너를 이것도 돌려가면서 이거 직접 내가.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언제 보셨다고. TV에서 봤잖아. TV에서 보고. 결혼까지 하려는 거야. 맨날 뭐 술만 먹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할아버지는 임미숙 언니가 난 줄 알고 이렇게 또 착각. 헷갈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헷갈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헷갈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아니, 니들만 입이냐? 그거 나도. 아유, 애기 같아 진짜. 박구는 바쁘잖아 요즘. 당신은 한가하고 집에서 놀면서 뭘? 나 대충 먹지. 아유 진짜. 쭈꾸미도 하나 줘. 아유 쭈꾸미. 아유 쭈꾸미는 여기 한영 씨하고 박구 주려고 딱 두 마리 내가 놓은 건데. 아 그래? 두 마리야? 그래 두 마리야. 이거 나눠먹으면 돼. 나눠먹으면 돼. 아니야. 아니 나눠먹으면 돼. 아니야. 먹어봐. 더럽다 더러워. 아유 먹어. 그거 한 마리 더 하면 뭐 어디가 뒀나 그걸 두 마리만 사오냐? 쭈꾸미를. 아이고 바쁘네. 아유 내가 떠줘야 되는데 됐어. 아니 뭐라 가지고. 아유 됐어. 뭐야? 뜨거웠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아유 세상에. 자 이제 먹자. 예예. 예. 배고프게 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 자 밥도 이렇게 콩 들어가지고. 와. 오 자기 진짜 좋아하는 거야. 먹어. 와. 저 당신도 좀 배워줘.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 거를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기 바쁘지. 오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오이지 한번 먹어봐. 네.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짭짤한데 옛날 스타일이야. 옛날 스타일. 요즘은 설탕 많이 넣잖아. 맞아요. 설탕 안 넣었어. 옛날 스타일. 맛있어요. 옛날 스타일. 옛날 할머니 스타일. 이거 참나물. 이거 진짜 내가 농수산 시장 가서 골라서 삶아서 뭡니까? 참나물 먹어봐. 이거는 깻잎인데 깻잎 먹어봐라 깻잎.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장조림인데 먹어봐라. 되게 슴슴하면서 되게 깊은 맛이 나고 고소해. 끝맛이. 근데 마지막 이것도 슴슴하게. 아 저렇게 하면서 박훈 씨 앞에만 이렇게 막 쌓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죠? 옆으로 다 와. 옆에 최양락 씨. 최양락 씨 뭐 한 번도 안 챙겨주니까 자꾸 쳐다보자. 최양락 씨는 뭐 평상시에 많이 먹으니까. 나랑 알토랑 같이 한번 했었거든. 맞아. 내가 이제 김치 명인으로 나갔는데
난 그때 너무 놀란 게 나는 여지껏 태어나서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을 처음 봤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먹는데 바꾼만 얼굴을 멍청히 봤어. 아니 어떻게 평소에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평소에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가슴이 막 아팠어. 막 이러는데 박군한테 뭘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감동한 거야.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내가 집에 와서 얘기했지. 네, 아빠. 했어. 너무 고맙다고 박군한테. 맛있는 거. 그래. 맛있는 거. 아, 근데 해주고 싶다. 먹는 거 봐봐. 아, 들고 뜯으면 너무 좋지. 그래. 박군을 위해서 한 거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그리고 더 먹어. 진짜 진짜 복스럽게 잘 드신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원래 선배님 그 음식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먹으면서도 진짜 다 맛있으니까 이거 진짜 다 잘한 집에서 사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물론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음식점을 가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닭볶음탕 집을 가. 이제 시켜 먹다가 불안하다. 그 주방장 내지 사장님을 불러. 닭고봉탕에 그거 뭐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뭐를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가르쳐 줘. 뭐를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그러면 나는 맛 없으면 그 다음에 안 가면 되는 맞아요. 건데 저 집 나름대로 왜 또 맛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집에 노하우 그 존중을 해줘야지 왜 할아버지가 그 지적질하고 그러느냐.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비슷하다. 어디 가면 계속 그냥 이렇게 사장님 근데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렇고 제가 선배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시지. 막 가게를 위해서 해준 건데요. 저도 그래요. 가게를 위해서. 그게 뭐 약간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좀 아, 경상도 추진력 경상도거든. 아. 우리 충청도는 아 우리 저 여기 충청도 와 나 경상도야 여기 충청도 그러니까 경상도야 충청도. 아우 경상도 아우 창원 울산 창원 네. 저희 선배님 어디세요 충남 난 아산 저 당진이에요 당진이야 야 그래 당진이야 야 그래 야 당진 야.